뜻을 나중에 알아보고 문법부터 배우겠습니다.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단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단어가 몇 개?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동사가 몇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세 단어로 되어 있죠.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게좀 특이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쉬운 단어인 Take care of 같은 경우도 세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구동사인 것 같습니다. 구동사는 지금 1번, 2번, 3번은 두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자동사 전치사, 2번 같은 경우는 자동사 부사, 3번 같은 경우는 타동사 부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형식이 좀 다른데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는 즉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 다 달라지는 부분을 여기 밑에 즉 이어 동사의 목적으로 시험을 냅니다. 문법은 2번으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사 전인사로 이루어진 이어 동사 사무동사는 전인사 뒤에 목적어가 쓰이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는 타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두 개짜리 단어인 경우는 목적어나 앞이나 뒤에 쓸수 있는데 인칭 대명사 즉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중간에 쓰인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도식적으로 표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맨 마지막만 나온다는 얘기죠. 2번하고 2번만. 첫 번째, 세 개로 이루어진 구동사. 아, 세 단어. 대표적으로 take care of나 pay attention 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세 단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깨지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 바로 뒤에다가 명사 목적어를 쓰거나 뒤에다가 대명사 목적어를 그냥 뒤에다가 쓰면 됩니다.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쓰진 않습니다. 그다음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동사. 룩 앳이나 룩 포처럼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사 목적어나 대명사 목적어 아까처럼 에이 뒤 이렇게 오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할게요. 우리 책에 나오는 쇼업이나 턴업 같은 말은 나타나다란 뜻인데 이 경우는 목적어가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자동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지금 적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법으로 나올 수가 없고 여기 하는 이세 덩어리와 이두 덩어리를 절대로 깨지 않고 그 뒤에다가 목적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뒤에 건데.
자, 문제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픽 업 더 펜은 되고 한 칸 떼고 픽 더 펜 업도 되고 한 칸 떼고 픽 잇 업은 되지만 픽 업 잇은 안 된다는 거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실제로 계속 나오죠. 이 이론은 조금 어렵게 적으면 타동사, 부사, 명사 목적어 가능합니다. 타동사, 명사 목적어 부사도 가능합니다. 아, 타동사, 대명사 목적어 부사는 가능하지만 타동사 부사 대명사 목적어는 될 수 없습니다. 뭐만 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만 내면 되겠죠. 세 번째 그룹 즉 세 번째 구조 즉 타동사 대명사 부사의 구조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즉 대명사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때 잘 나오는 부사를 외우면 좋거든요. 잘 나오는 부사는 우리 책에 잘 소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맞게 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제가 잘 쓰는 부사를 실제로 잘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써볼게. 인, 아웃, 온, 오프, 업, 다운, 백, 어웨이 등등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공통점이 있는지. 인은 안으로 갔다고, 아웃은 밖으로 갔다고, 온은 붙어 있는 것이고, 오프는 떨어져 있는 것이고, 업은 위로 올라갔다, 다운은 밑으로 내려갔다. 백은 뒤로 갔다, 어웨이는 멀리 사라지다 라는 등등의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우리 책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단어들 앞에 뭐가 온다? 대명사 목적어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대개는 설명 여기까지고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 뭐 온 같은 단어가 특히 전지사와 부사가 둘 다 가능하거든요. 오프도 마찬가지고 뭐 업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단어들을 전지사 부사를 구별을 해야 뭐랑 뭐랑 여기가 A라면 이거랑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look at it은 맞는데 look it is은 틀리고 pick up it은 틀린데 pick it up은 맞고 이게 이제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책에 설명이 당연히 없고 어떤 책에도 설명이 없는데 설명을 해놓은 책은 본 적도 없고 하지만 문제를 내는 책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되게 무책임한 건데 설명도 없이 문제를 내고 있으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지? Turn on the radio라고 쓸게요. Turn the radio on이라고 쓸게요. Turn it on이라고 쓰겠습니다. Turn on it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때 오늘 뭐일 것 같아요? 전인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응? 뭐요? 예, 안 된다 그랬죠? 대명사는 중간에만 들어오니까 그럼 얘는 부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렇고
디펜드로 합니까? 디펜드로 무슨 말이야? 의존하더라는 뜻인데 이제 네가 나한테 의존하다라는 말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앞에 유를 쓰고. 근데 이거는 되는데 뭔 안 되냐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같은 온이 언제는 부사이고 언제는 전인사인데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지금 뭐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는지를 풀 수 있을 텐데. 그래서 1번하고 2번 구별하는 방법은 자 봐. 앞에가 주어고 토론이 동사고 덜의 내용이 목적어입니다. 그럼 토론이 무슨 말이죠? 기회를 껐다 켰다 하던 켜다 하잖아. 그렇지? 자 보고 있습니까? 누가 움직입니까? 주어가 움직입니까? 목적어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이니 기계가 움직이니? 그렇죠. 사람은 가만히 있고 목적어만 움직이죠. 그때는 부사입니다. 다시 You depend on me면 네가 나한테 기댄다는 뜻인데 누가 몸을 움직여야 되죠? 주어가 움직입니까? 목적어 움직입니까? 응? 아쉬운 사람은 주어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어 움직이면 전치사입니다. 다시 정리 어떻게 정리해? 목적어가 움직이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원칙을 밝힌 했으니 라디오를 켰는데 잘 안 들립니다. 네, 소리를 올려 보세요 라는 말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산을 올라간다는 말을 할게요. 업이라는 단어가 언제는 전치사이고 언제는 부사인 줄 알아야 예, 틀린 문장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솔직히 너무 힘이 듭니다. 단어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때는 주어하고 목적어 중에 뭐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입니까? 볼륨이 움직입니까? 당연히 사람은 가만히 있고 목적어 움직이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예, 부사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만 끼니까 턴 업 이슨 틀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당연히 누가 움직여? 산이 움직이겠어? 그럴 수 없겠죠. 주어가 움직이죠. 그러면 전치사입니다. 전인사는 전인사 뒤에만 명사가 옵니다. 전인사 뒤에만 명사가 옵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특정한 단어들은 전치사와 부사가 동시에 되는데 모양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주어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움직이는지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고 대부분은
뜻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을 그 뜻을 알려주는 쪽으로 계속 갈게요. 1번에 take after는 무슨 말이냐면 우랑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look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라고? 응? 혹시 폴스란 말 알고 있나요? 추구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냐면 단어 뜻이 비슷하면 전사가 똑같은 겁니다. 수거 같은 거 외울 때 전사를 가지고 같이 꼭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방향을 목적을 가지고 향할 때 그때 for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look for 찾다 search for 수색 그 다음에 pulse라는 단어 그쪽으로 몸을 던져서 추구하다 등등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turn up이라는 말은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타나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make out은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아는 상태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머비드는 뜻이 많아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적고요. 밑에다가 make allowance for를 적겠습니다. make allowance for는 이번 수능특강에 강의 한번 본 것 같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빼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이어 시간에 allow라는 단어가 뭐 수고처럼 쓰여가지고 고려하다의 뜻임을 수방 기억도 납니다. 어쨌거나 make allowance for는 고려하다의 뜻입니다. 4번에 come up with만 하면 되겠죠. come up with는 뜻이 두 가지인데요. 이 다섯 개. 목적어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라는 뜻이고 목적어가 유행 같은 단어가 나오면 유행을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keep up with로 쓰기도 하고요. catch up with라고 쓰기도 합니다. 즉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뜻을 아는 시간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법 문제는 실은 너무나 복잡해서 그 다음 포인트 2번에 이어 동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어 동사의 목적은 1번에 굵은 글자 적히는 deal with는 무슨 말이야? 응? 다루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단어가 두 개짜리라면 단어가 한 개짜리 다루다는 핸들입니다. 그리고 다루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 한 것 같지만 어드레스라는 단어가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문제를 다루다 또는 해결하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1번에 두 번째 굵은 글자로 적혀있는 put up with는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은 앞에 부정어가 따라 나와서 참을 수 없다의 부정어로 많이 쓰입니다. 참다란 단어가 stand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단어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저렇게 부정어 형태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takeover라는 단어는 밑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어떤 일 같은 것을 떠맡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추측하다 가정하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assume 다음에 responsibility 같은 단어가 따라 나오면 그때는 책임감을 떠맡다 등등의 뜻이 되므로 뭐 그런 식으로 단어를 조금 확장해서 계속 뜻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업하면 할수록 좀 책이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았던 단어도 많이 보이고 B번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B번을 먼저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B번 turn to라는 표현은 뭐뭐에 호소하다라는 뜻으로 가장 쉬운 표현은 의존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역사학자들은 뭐에 의존을 합니까? 뭐에 호소를 합니까? 지오그라피 즉 지형적인 조건에 많이 의존을 해서 역사를 설명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2번은 문제없습니다. 3번 잘 봐. Look down on은 아래를 보는 것이므로 깔보는 걸까요? 존경하는 걸까요? 깔보는 거 멸시하다라고 많이 나오고요. Look up to는 사람을 위로 올려다보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러러보다가 되겠죠? 그러면 존경하다입니까? 아니면 멸시하다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존경하다가 될 테니 look down on과 look up to를 반대말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look forward to는 기대하다 또는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인데 뒤에는 명사나 ing가 나옵니다. 예,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5번은 타동사와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부사 사이에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거? 여기 나오는 어떤 거? 부사를 통째로 외워서 부사 바로 앞에 뭐가 온다고? 대명사 목적어 즉 뭐가 온다고? is나 them이나 us나 you 같은 단어가 바로 앞에 이렇게 따라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 설명은 조금 복잡하니까 네 뭐 알면 좋겠지만 이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해보십시오. 나머지 해봅시다. 중요한 A번에 1번 응? 네 돌보다라는 표현은 take care of도 있지만 look after 즉 남의 뒤를 봐주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 2번은 방문하다 라는 말과 좀 다른 stop by나 come by 라는 뜻은 방문하다는 말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지 않는데 억지로 그쪽을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원래 가는 길에 뭔가 있을 때 그때 잠깐 들르다라는 표현이 바로 come by나 stop by입니다. 잠깐 들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진아 3번 come up with a new idea는 통째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대단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 네 쇼업이나 턴업은 말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하 5번 put off는 원래 일정에서 빼버린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다, 미루다의 뜻입니다. postpone이 연기하다라는 뜻이라면 put off가 미루다 등등의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구동사이기 때문에 아마 듣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듣겠지만 아마 독해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못 보게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번은 turn to를 붙였어야 되고 3번은 look down on을 붙였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do를 ing로 바꿔서 doing으로 쓰시면 됩니다. 2번하고 5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성아 포인트 리딩 혹시 있어? 뭐라 그랬어요? 네, pick him up 하는 것처럼 push him up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 up과 힘의 순서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구동사는 실은 굉장히 어렵고 이 한 챕터만 가지고도 뭐 책이 아까 한 권 나올 정도로 대단히 많지만 대부분의 책을 설명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되게 설명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또는 제대로 돼 있어서 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를 할게요.